호천의 명소 중에 하나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하늘다리를 지나 한탄강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태 보물 창고라고도 불리는 한탄강에서 직접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는 건데요. 옆에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뭐가요? 저기 뭐 떠오르는 거 안 보이세요? 응? 아, 보여요. 네, 저게 제가 쳐놓은 거예요. 바로 저것이 오늘의 포인트. 미리 전날에 그물을 내려놓고 다음날 그물을 올려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야, 엄청나게 걸려들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뭐 보이는데? 본인이 잡고 놀라세요. 괴물이다. 진짜. 묵직해 보이는 그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운데 하나 엄청 큰 거 지내고 잡히는 잡고기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이맘때쯤 먹으면 맛이 더욱 풍부해진다는데요. 오. 우와. 우와. 좋아요. 와, 이거 붕어의 친구. 우와. 민물의 귀족으로 불리는 붕어까지 나와줬네요. 오.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골처럼 딱봐도 대물이죠. 대물. 라지네요. 라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그물을 쳐놓는데요.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봅니다. 여러 곳에 있군요. 이 한탄강이 그 물살도 세고 돌 같은 이제 지형이 많으니까 고기가 워낙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힘이 좋아서 육질이 탄탄해요. 같은 민물고기라도 잔잔한 호수에서 사는 고기와 물살이 센 강물에서 사는 고기 맛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야, 한탄강에서 잡은 거니 뭐. 물이 워낙 좋으니까요. 오, 여기도! 잡히는 물고기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참매자. 오, 힘이. 어따 힘이 넘치는구먼. 맞아요. 이거 빨아서래요. 대농갱이. 와, 이렇게 커요? 네. 소리 가나요? 맥인가요? 이 모래무지. 이게 모래무지인데 이거는 모래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입을 보시면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바닥으로만 다녀요. 이렇게 모래를 빨아들이면서. 위에까지 나왔네요. 내뱉고. 와, 귀엽다. 고기잡이를 처음 시작할 땐 헤매기도 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이제는 제법 능숙한 어부가 됐습니다. 물고기를 만졌는데 이 정도면 만족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아들은 본업이 따로 있다는데요. 잠잠히 틈을 내서 강에 나와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직장일도 하면서 어머니를 돕느라 힘들지만 고기잡이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훌륭한데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랑 낚시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도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들은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건데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남으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를 타면 아빠랑 같이 있는 느낌도 나고 아버지랑 했던 게 이 필름처럼 스쳐가고 있어요. 효자네요. 물고기가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 많이 잡았다. 고생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식당 앞까지 마주 올라왔는데요. 고기 많이 잡았네. 고생만 하고. 네.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고 합니다. 고기도 잡아줘야지, 직장도 다니셔야 되지.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말 표현을 안 해도 걱정이 돼요.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디요? 이거 어업하는 거. 아니요. 어머니, 바로 나오네요, 대답이. 해야죠. 매운탕 요리는 어머니가 담당을 하는데요. 무와 민물 새우로 살린 시원한 육수에 어머니 표 비법 양념장을 넣어주고요. 아들이 한탄강에서 갓 잡은 싱싱한 민물 생선을 넣어주면 아들로 시작해서 어머니로 끝내는 영양 가득 민물 매운탕 되겠습니다. 시원하겠네요.
칼칼한 국물과 담백한 민물고기가 받아쓰니께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 맛 좀 알려줘봐요. 담백한 게 영양가도 많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민물고기는 산삼가도 같다 그래요. 산삼가. 아, 그래요? 네. 양념장 제 입에 아주 딱 맞는데 뭐 조미료가 안 섞였다면 저 사장님이 특별한 무슨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탕 국물. 아니 어떤 양념을 아니 저기 양념장을 넣은 거래요? 특별한 건 없고 예. 나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 조금 있긴 해. 며느리도 모르지 아직은. 아 며느리도 모르세요? 예.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신다는데요? 진짜요? 접시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어딜 가는 건가 했더니 식당 한쪽에 항아리들이 있었는데요. 야, 항아리 나오면 뭐 비법의 냄새가 나는구만. 나 말 잘했죠 뭐. 아니 이게 우리 집 냉동 끓이는 비법이야. 알려주는 거라는 아, 그런? 예. 아니 이거 매주? 매주 아닙니까? 이걸로요? 아, 손님들이 아주 개운하다 그래요.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세요. 양념장에 꼭 이게 된장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직접 담근 매주로 된장을 만드는 건데요. 담가 나온 간장 역시 직접 만들었답니다. 와. 양념장을 만들 때 이 된장을 넣는 것이 깊고 고소한 국물 맛의 비결이랍니다. 야, 이건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매주는 소금에 버무리고 다시 항아리에 넣어주는데요. 오, 다시. 다른 것도 상관이 없는데 네. 매주는, 된장은 1년 동안 숙성을 해야 돼요. 이게 작년에 담가놓은 된장이에요. 아, 이게요? 예. 야, 오래 먹을수록 색깔이 진해지죠? 달라요, 달라. 또 다른 옆에 있는 항아리를 보니께 무수히 20년 된 시간장과 5년 된 고추장까지. 이게 고추장이에요?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요? 아니 까만색 같은데? 까만색. 대단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장솜 씨는 달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20여 년간 강된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은 내공이 바로 지금의 매운탕을 입게 했다는 사실. 예, 그 된장으로 이렇게 양념을 만들으니까 네. 저기 담백하고 맛있다고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예. 칼칼함을 책임져줄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까지 넣고 나머지 재료들도 비율에 맞춰 넣어준 뒤 요렇게 섞으면 완성! 이거 했더니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서 넣는데요. 잠깐만요. 제작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들어야죠, 들어야죠. 어머니. 봤어요. 그거 네. 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 주인장도 모르는 재료라고요? 다 봤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알려줘봐요. 내실청인데요. 쌉쓸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넣으면은 그것도 잡아주고 그래요. 매실청 역시 직접 담근 건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 믿을 수 있답니다. 야 이거 뭐 어때? 매실청으로 양념장에 있는 텁텁한 맛은 잡아주고 탈착지근한 감칠맛으로 맛의 풍미는 더욱 높여주는데요. 한탄강에서 잡은 통통한 민물고기에 어머니의 20년 내공이 담긴 깊고 고소한 양념장까지 더해줍니다. 오. 요거 빠지면 섭섭하죠? 그쵸. 직접 반죽한 수제비를 넣어서 쫄깃쫄깃! 여기에 미나리, 쑥갓, 가진 채소를 올려주면 아, 미나리 좋아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민물 매운탕. 와. 한 입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두 입 먹으면 기운이 절로 넘친다나 모르나. 그냥 뭐 잘라고 그랬는데 네. 아주 와서 매운탕 먹으니까 기운이 퍼뜩 나는 거야. 아 옛날 시골에서요 매운탕을 끓여주던 그 맛이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비슷하게 나면서 지금 여기 오니까 진국이네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직 매운탕만 바라보며 3년간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대대 손손 식당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서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식당 하시고 저는 물고기 열심히 잡아서 제가
힘 닿는 한까지 어머니 앞으로 계속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봄철 떨어진 입맛과 건강을 모두 잡아줄 영양 만점 민물 매운탕이었습니다. 와호.